Hi, this is Ashley Kang of ESPN Esports. I'm joined by Flame of Damwon Gaming, who has just walked out of a victorious game against SK Telecom T1.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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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SK의 오랜만에 복귀전을 그것도 성공적으로 치르신 거를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금 소감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은 뭐 별말 할 거 없이 이겨서 너무 기분 좋고요. 좀 팀에 들어오는 거랑 이번 경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는 건 어려웠지만 경기하는 건 그 비교적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저희 팀원들이 뭐 너무 잘해줘서 좀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경기를 하면은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플레임 선수가 오늘 복귀를 한다고 했을 때 플레임 선수의 경기력이 어떨까라는 이제 의문이 약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시고 또 이제 우르곳으로 이제 바론 스틸을 하는 정말 명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오늘 경기력과 특히 우르곳 바론 스틸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력에 대해서 뭐 이제 제가 게임을 돌아가는 판을 보는 거랑 라인전 하는 거랑 뭐 운영, 콜 이런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스킬샷이나 스킬샷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 외 부분은 이제 뭐 어느 정도 괜찮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를 하는 와중에 플레이 선수가 특히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이제 담원 게이밍의 오더를 많이 맡고 있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누가 말씀하셨나요? 예? 아 정말요? 네? 아 정말요? 어디서 제가 들었어요. 일단 뭐 그렇진 않고 저는 일단 탑 라이너 치고 일단 말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팀이 운영하는 도움이 되는데 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느 팀에 가나 일단은 콜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런 부분에서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간을 약간 돌려서 플레임 선수가 되게 최근에 담원 게이밍에 입단한다고 소식이 들려왔을 때 사람들이 약간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플레임 선수가 트위터에 휴식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원 게이밍에 입단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러 곳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번 연에는 한국에 있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팀 이런 걸 상관없이 그냥 한국에서 머물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게 좀 늦었어요. 그래서 이적 시장이 거의 닫힌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이제 팀들과 협상하는 과정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전 진짜로 쉬려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그 글을 올린 거였는데 그 다음날 또 다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뭐 제가 선택한 만큼 어려운 선택이었으니까 꼭 좋은 결과 나오도록 열심히 하려고요. 저 믿어주셨으니까 예, 저는 믿어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보답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플레임 선수가 담원 게이밍에서 활동을 시작하셨고 오늘도 처음으로 경기를 뛰셨는데 들어와 보니까 실제 팀의 분위기라던가 현재 상태는 어떤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 팀은 되게 좋아요. 일단 분위기나 뭐 지금 선수가 다섯 명보다 많은데 뭐 주전 비주전 이런 것도 없고 저는 그 시스템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약간 주전 비주전 없이 다 같이 우리는 팀원이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동기부여나 도움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거는 이제 약간 코칭 스태프 역할이 많이 크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는 이 상황에서 제가 녹아들고 저만 열심히 하면 된다 생각해서 너무 감사한 상황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플레임 선수가 정말 오랫동안 좋은 기량을 보여준 이제 경력 있는 선수고 그에 비해서 담원 게이밍은 평균 이제 활동 나이가 약간 어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로스터 사이에서 플레임 선수는 자신의 역할을 개인적으로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피드백이나 아니면 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많이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그리고 애들 뭐 멘탈이든 뭐 게임 외적인 부분에든 경험이든 도움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맏형으로서 좀 이끌어주고 이제 리드해주고 싶어요. 뭐 제가 모든 연중에서 지금이 제일 게임 내외적으로 성숙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플레임 선수도 정말 대단한 탑 라이너고 지금 원래 담원 게이밍에서 탑 주전을 맡고 있었던 너구리 선수도 정말 메카닉이 뛰어나고 좋은 탑 라인 선수인데 플레임 선수는 개인적으로 너구리 선수와 플레임 선수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너구리 선수가 되게 열심히 하고 일단 피지컬이 되게 좋고 라인전을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제 입으로 뭐 말해야 되나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전좀 괜찮게 해요. 아유,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 이제 담원 게이밍에 들어온 만큼 전쟁의 수많은 팬들이 이 인터뷰를 시청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분들한테 담원 게이밍에 들어온 각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앞으로 남은 스프링 스플릿에 대한 각오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담원 게이밍에 저는 입단하게 돼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팀이 분위기나 시스템이나 코칭 스태프, 팀원들 다 좋고 너무 좋기 때문에 저만 잘하면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볼 테니까 이제 담원 게이밍에 많은 관심이랑 좋은 의미로 많은 관심 주시고 꼭 롤드컵 가서 전 세계 팬분들 또 뵙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is was Ashley Kang of ESPN Esports. I was joined by Flame of Damwon Gaming. For more League of Legends content, check out ESPN.com/esports.